노래 한 곡 멋지게 뽑고 공원을 찾은 남자. 그런데 이번엔 반려견 영원이가 조금 더 기세등등해 보입니다. 괜찮아 보입니까? 야, 몇 살이에요? 두 살.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원이. 기록이. 근데 동물 체조 전문가입니다. 그렇습니까? 한번 보시고요. 반려견 영원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요. 어르신이 시간 만내 주시면 뭐 모든 걸 다 제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. 인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예, 괜찮아요. 보관은 보관. 인사 드리고 한번 보고 예. 인사. 아이고 하지마 아저씨. 와, 이거 재주가 있네 또 아저씨가. 다짜고짜 물구나무 서기 하는 남자 때문에 당황한 사람들. 그런데 또 혼자 외면당한 남자. 남자는 사람들이 영원히만 예뻐하는데도 꼭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이놈을 데리고 다니면은 좀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럴 때 또 제가 알리고 싶어서 뭐 동물 체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고. 외로이 걷는 동물 체조 전도사의 길 참 쉽지 않습니다. 한번 뭘 이제 뭘 한 개 딱 보여드릴게. 이번에도 역시 외면 받은 남자.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때도 많다는데요. 사람을 또 관심을 갖게 만들고 마음을 여는 그런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. 또 뭐 어디 장사꾼인가 또는 어디 뭐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아닌가 싶어서 경계심을 가지거든요. 그 머리 좋은 거 빼고 나면은 동물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. 오늘 같은 지금 여신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